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함께 1인당 면세 한도 논란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진 만큼 면세 한도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그동안 1인당 기본 면세 한도는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때는 가벼운 차림인데 돌아올 때는 대조적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끄러운 일입니다. 면세 한도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송 기자, 네. 우리나라에 면세점이 도입된 배경과 그 초창기 모습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영상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면세점이 처음 등장한 때가 바로 1960년대였습니다. 네. 최초의 면세점은 주한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었고요. 네. 이후에 김포공항에 두 개의 민간업체가 면세점을 개설해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내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1979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위해서 시내 면세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1980년대 들어서 이제 88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내국인도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가 내려지면서 면세점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국인들에게 부여하는 이 면세 혜택은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입니다. 해외여행을 나갈 때 필요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 면세 혜택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송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면세품이라는 것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하는 건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해외 명품을 시중보다 좀 싸게 구입하는 수단으로 그 취지가 변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면세 혜택에 대한 원칙은 관세청만 고수를 하고 있을 뿐이죠. 네.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건 구입하면서 아마 국내로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행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심지어 그런 원칙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내국인도 다수고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결정된 배경 중 하나도 이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행 중 물건을 들고 다니다가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주자는 취지인데요. 관련된 전문가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면세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구매해서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해외 여행이 오가는 이 양들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이제 쇼핑을 하다 보니까 면세 자체가 주요한 관광의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입국장 면세점을 만든 거는 그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개방적인 그 자세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면세 한도 추가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또다시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자, 박 기자,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면세점 사용 패턴에 맞게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특히 고가의 외국 화장품이나 향수를 해외여행을 기다렸다가 사거나 부탁을 받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보통 화장품이나 향수만 사도 보통 한 400불은 넘거든요. 600불로 알고 있는데 조금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좀 한 1000불 이상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600달러를 넘게 사와가지고 세금을 냈거든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가면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를 많이 사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전자제품은 가격이 나가잖아요. 하지만 한도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여행 가는데 세금 혜택을 준다. 뭐 자기 돈 내고 가는 건데 그 세금 혜택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적절하게 소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는 거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자, 손 기자. 네. 그 면세 한도를 올린 만큼 그동안 소득과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면세 한도는 1996년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4년에 600달러로 50%가 올랐습니다. 네. 아, 같은 기간 소득을 따져보면 1996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052만 원이었고요. 지난해에는 3,363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79%가 올라서 면세 한도 인상폭을 웃돌았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면세 한도를 위반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요. 지난해에는 18만 6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낮은 면세 한도 때문에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모든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되는 걸 생각했을 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해서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죠. 네, 물가와 소득 수준, 우리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선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근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적은 수준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의 면세 한도도 우리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430유로, 500달러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했고요. 중국도 5,000위안으로 720달러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체류 기간에 따라 200달러에서 최대 2,6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소득 수준이나 쇼핑 인프라가 유사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조금 상황이 달랐는데요. 일본의 경우 우리 돈 200만 원,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는 이유로 쇼핑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쇼핑 자유도에 있어서 경쟁력이 다소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